헤드폰을 고를 때 꽤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매우 편해요. 일단은 여기가 쓴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런 스폰지나 그 다음에 이런 길이 조절,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스폰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가벼운 무게, 제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전용 하드 케이스까지.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앱코 비토닉에서 이어폰들을 계속 신제품을 출시를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헤드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앱코라는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 게이밍 관련된 제품들로 아마 유명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어폰들을 계속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어폰에서도 어느 정도 가성비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고, 그런데 최근에 이어폰을 계속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어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이어폰에 전화통화 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는 그런 이어폰들을 몇 가지 출시를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을 하는 블루투스 스테레오 무선 헤드폰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뭐 박스 패키징을 보게 되면 심플하면서 뭐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스펙 같은 걸 보게 되면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하고 무선뿐만이 아니라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여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뭐 노이즈 캔슬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제품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 겉면에 이렇게 제품 사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뜯으면 이렇게 스티로폼이 있고, 이 스티로폼 안에서 꺼내면 오! 제품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 겉면을 보시게 되면 앱코 비토닉, 비토닉 브랜드가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꽤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을 뜯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여기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들이 이렇게 패키징 되어가지고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충전 케이블입니다. 충전 케이블은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무선 말고 유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억수선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품, 본품은 이런 식으로 접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거랑 유사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니 철학스 마크 3, 그 제품이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죠. 그래서 그거랑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생겼고, 옆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반대편은 이렇게. 여기 머리 부분이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편안한 착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안경을 쓰고 다니거든요. 안경을 쓰고 헤드폰을 쓰게 되면 이쪽 안경이 그 헤드폰에 눌리게 되면서 엄청 아파요. 그런데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되게 폭신폭신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경을 쓰더라도 귀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좀 많이 가벼운 편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야겠죠. 이 가운데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볼륨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억스 커넥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로 5핀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안 쓸 때는 이렇게 막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을 보시게 되면 여기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있죠. 이거는 전원을 키지 않더라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바로 동작하죠. 이런 식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굳이 전원을 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이게 각기 사람마다 머리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렸다가
네, 주셨다가 네,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이 헤드폰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제 스펙을 말씀드리게 되면 블루투스 칩셋 같은 경우는 QCC3003 칩셋을 적용을 해가지고 블루투스 5.0 네, 그걸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헤드 사이즈가 이어폰 대비 크잖아요. 기존에 에코에서 나왔던 이어폰들을 보시게 되면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헤드 자체가 엄청 크다 보니까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적용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사운드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어폰보다는 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이즈 캔슬링, 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영상을 볼 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수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IPX4등급으로 생활방수 정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막 그런 걸 테스트해온다고 여기다 물을 막 뿌려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연속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뭐 20시간이면 솔직히 20시간 동안 헤드폰을 이렇게 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없으니까 네, 사용하는데 뭐 크게 문제 없다. 배터리 성능도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이렇게 쓰고 제가 계속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뭐 지금도 사용해보면 노이즈 캔슬링 이 기능 자체가 엄청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노이즈 캔슬링에 아예 동작을 안 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약간 주변의 소리에서 약간 웅 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을 잡아주는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 그런 사운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볼륨을 평소 대비 그나마 좀 낮춰서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 네, 이 정도 성능에서 헤드폰인데 노이즈 캔슬링까지 있다. 네, 이 정도면 사운드에 집중하기 뭐 괜찮은 뭐 없는 것보다 나은 네, 그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노이즈 캔슬링 막 이런 것들을 언급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을 메인으로 보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하기보다는 이 헤드폰을 가성비 제품으로 구입을 하고 나서 노이즈 캔슬링이 부가적으로 들어있다 네, 그런 수준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면 꽤 만족스러운 네, 헤드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제품을 뜯으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헤드폰을 구입을 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 꼭 하나 있어요. 바로 착용감입니다. 평소에는 안경을 쓰고 이거를 착용하다 보니까 헤드폰을 고를 때 꽤 중요한 네,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매우 편해요. 일단은 여기가 네, 쓴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네,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런 스폰지나 그 다음에 이런 길이 조절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스폰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가벼운 무게 제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전용 하드 케이스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네,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배터리는 45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지 않고 헤드폰만 사용을 했을 때 약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을 하면서 이 헤드폰을 사용을 한다 여기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러면 한 13시간 정도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선으로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 뭐 배터리 굳이 안 써도 네, 이 헤드폰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한 2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냥 충전을 해놓고 나면 뭐 다음날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헤드폰 하면 사운드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노이즈 캔슬링 자체는 제가 테스트 해드리기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느끼는 그런 소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봤고 네, 사운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로 하는 게 아닌 네,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줌 H1이라는 녹음기 네, 이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리뷰를 했었는데 네, 스테레오 사운드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SMR 네, 그런 것들을 녹음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녹음기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어느 정도 잘 전달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 음악을 이 아이폰에서 바로 재생하는 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폰을 통해서 소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리 대비 이게 어떤지 보시면 좀 비교하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일단은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 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전원을 키면 바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에서 잡아주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들 중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 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네, 연결이 잘 됐고, 일단은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 네, 그 효과를 네, 지금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잘 체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네,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솔직히 노이즈 캔슬링이 완벽하게 지원하는 헤드폰이나 그런 이어폰들은 금액이 어마무시해가지고 함부로 사기에는 네, 그렇게 망설여지는 네, 그런 제품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운드를 조금 더 편안하게 감상하기 위해서 일반 헤드폰보다 조금 뭐 괜찮은 네, 그런 헤드폰들을 고른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리뷰한 이 제품 에프코 비토닉 HF01 이 제품, 이 헤드폰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선 그리고 유선이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디바이스, 보통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에는 블루투스가 대부분 없죠. 그래서 유선 이어폰이 이때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점, 네, 그 점이 저는 괜찮게 보여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프코 비토닉 HF01 네, 이 제품 리뷰를 이렇게 마쳐봤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뭐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운드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